친모의 학대로 숨지고 암매장당한 4살 암모양 시신 수색이 이틀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의붓 아버지의 거짓 진술 가능성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5년 전 숨진 채 암매장된 4살 암모양의 시신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색 경과 굴착기, 경찰 30여 명이 동원돼 땅을 파헤치고 또 파헤칩니다. 지금까지 파헤친 곳만 16곳. 암매장 당시 밤이었고 눈도 쌓여 있었다며 의붓 아버지 안 씨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쪽은 너무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틀에 걸친 수색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안 씨의 자백뿐입니다. 경찰은 안 씨가 유기장소를 거짓으로 둘러댈 수 있다고 판단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그 말에 대한 모순점, 1, 2차 받았던 그런 모순점을 좀 우리가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여기가 버렸는지 유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도 좀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안 씨가 안 모양의 친모 한모 씨와 안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안양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가 하면 이사한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안양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냥 입장 카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서 여기 몇 명이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입장 카드에 4명이다 그러면 4명인 것만 알고 있지. 또 현장 실사를 우려해 양육수당 신청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양을 물고 분해 숨지게 하고 최근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 한모 씨의 시신은 친정 식구도 인수를 꺼려 영안실에 나흘째 안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